우리 시장의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요. 자, 시장 어제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좀 대비하면서 출발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3대 증시 모두 하락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장 초반에는 2% 가깝게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그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3월 FOMC 회의로 공개라든가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향의 구분 없이 연준 위원들의 뭐 비둘기파적 성향이냐 매파적 성향이냐 이런 성향의 구분 없이 대부분 5월 달에는 50BP 그러니까 빅스텝 어떤 금리 인상을 시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어떤 옵션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5월에 50BP 금리 인상이 단행되겠구나라는 예상을 이미 했었고 선반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으로 이러한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자체가 재확인됐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쇼크보다는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 어떤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그 발언들의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3월에 그 미국의 이제 주요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확실치 않다라는 쪽의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결국엔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뚜렷한 어떤 그런 휴전 협정에 대한 좀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 쪽의 어떤 주요 도시의 어떤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빠르게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에 의존하는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의 운용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뭐 5월달에 50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 그리고 5월뿐만 아니라 6월달에도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빅스텝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어떤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좀 채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의 호조가 확인되는 것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좀 뭐 이전처럼 모멘텀이 엄청난 어떤 강한 모멘텀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복세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쨌든 계속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 연준의 긴축이 속도가 빨라질 거다 혹은 강화될 거다라는 우려 그리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반등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한 부분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기술주 중에서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뭐 넷플릭스와 같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던 것들이 이제 어쨌든 리오프닝 쪽으로 가면서 어떤 실적 기대감이 크게 약화된 점 이런 어떤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5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 부분 그리고 그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높게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